사랑송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수를 쫓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세 개의 단어가 바디메오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거기다가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의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경이라는 단어에, 거지라는 단어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남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이라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뜻은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단어인데 불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디메오는 불결한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불결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름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소경은 사회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결한 아들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옆에 가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불결한데 누가 그 옆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불결한데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도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는 허다 무리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적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가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를 쫓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그늘 아민 소경 거지 바디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세 자손이여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있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더 간절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전는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현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라 아멘.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기가 열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치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간혹 차 뒤에 물고기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약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때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써요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며,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칠 때마다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경멸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내밀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극유해를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의 병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육신의 병이 아무리 중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고쳐 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알아갈 때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는 만큼 경험하시고 아는 만큼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이세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 아,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어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어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어는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기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어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공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바디메오의 끈질긴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이 장면이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해서 예수님께서 멈춰 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부르짖는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끈질긴 불을 지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순간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워낙 커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췄겠습니까?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췄겠습니까? 아닙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 나오는 그 순간에 그 끈질긴 부르짖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괴를 오랫동안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적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예수님과 10년 동안 동행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은 예수로 나의 구주 상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치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은혜갈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갈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끈질기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니메오는 가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면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인생이며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디메오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면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이 점점 자라나고, 소망이 점점 커져가고, 소망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문이 귀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관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가 도 오직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세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면 주눅이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더큰 목소리로 불을 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주눅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반대와 억압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요소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꺾인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바디메어는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즉시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가진 것에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겉 옷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10편 121편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남의 겉 옷을 저당 잡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어떻게 보면 법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밤에 얼어죽게 된다면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밤의 겉옷은 생필품이지 사치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은 바디묘의 생명을 지켜준 생명사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이 겉옷까지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또 소경은 뛰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뛰어 일어났고 겉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틀리는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꾸짖음과 압박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재상 목록 1호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기면 삶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예수님, 집이 필요합니다. 제발 집을 주십시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모요는 보고자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길 원치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서 보길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고자 했다면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장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뜬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 대 그는 예수의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는 눈을 뜨기 원했던 것은 유일하신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싶었다면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쫓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백드래프트라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단어입니다. 백드래프트 현상은 소방관에게 있어서 악몽 중에 악몽이라고 합니다. 백드래프트 현상은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 연소할때 필요한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불이 다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유입이 되는 그 순간에 발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죽은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삶이 지쳐 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백 드래프트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멈춰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끈질긴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끈질지게 예수 그리스도께 불을 찢으며 나아가고 끈질기게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백 드래프트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기대하십시오. 2024년은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백 드래프트 다시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2024년도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나갈 아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게 물들어져 갈수 있게 하옵소서. 끈질긴 믿음으로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불짓게 하시며 끈질기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2024년 예배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물들어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예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끈질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에 나아갑니다. 바디메오처럼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시고 끈질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시고 끈질기에 유일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운 길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주를 부르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끈질기게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고 예수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백드래프트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